안녕하세요, 마맥입니다. 꼬맹이 고양이 피쉬, 진화로의 길, 극난도. 꼬맹이 고양이 피쉬는 페이크고, 거기 나오는 초메탈 하마가 진보스네요. 그래서 EX 레어 중에 그 메탈을 어떻게, 얼마나 자리를 잡느냐, 이게 포인트인 것 같긴 한데, 저는 그게 있죠. 광란의 귀요미, 광란의 스타 귀요미로 업그레이드 해놨습니다. 아, 이게 레벨이 30이면은 한 방에 죽어요, 초메탈이. 근데 초메탈 하마가 몇십밖에 안 돼서 네 방을 때려야 됩니다. 그래서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양소령이 좀 들어갔고요. 그리고 매주 중에 최고봉 역시 멈추는 매주다. 근데 얘가 아마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꼬맹이 성만 터질 거예요. 어쨌든 얘네 둘이 딜해주고, 보통 광란이 뭐 이런 걸로 잡는 것 같은데, 저는 이쁜 애들이 있으니까 얘네 둘이 딜해주도록 할게요. 양미가 원범이기도 하고 그래서 도움이 될것 같긴 한데, 양미 딜이 빵딜인 것 같아. 얘나 지금이나 두배 세졌다고 하는데, 처음부터 몰려오네요. 일단 5,000원 벌어야죠. 4,950원. 얘가 나가서 봅시다. 아니, 또 너무 밀리면 위험하니까 이 정도면 됐을 것이야. 좀 나가가지고 3,500원, 3,600원, 3,400원인데, 다른 애들만 조금 뽑으면서 살짝 기다려보니까, 아이고, 뭐, 미스클릭 미스났고요. 아, 여기서 돈, 배를 한번 째주는 게 좋긴 한데, 자꾸 째죠, 뭐. 양소령도 모아주면 좋긴 한데, 일단 양미 꺼내고요. 양소령이 얘보다 길더라고요, 선보다. 그래서 피관결이 뭐 그렇게 높진 않겠지만 도움이 되겠죠, 왕창 모이면. 왜안 죽냐? 이때가 된것 같은데. 또 일단 오랜만에 또 고기 뽑는 판이라, 제가 고기 뽑는 건 극혐하지 않습니까? 이고기에다가, 물론 이고기에다가 라면이긴 한데, 그마저도 극혐하기 때문에, 제가 살짝 돈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 생긴 돈으로 지갑을 올렸는데, 잘한 짓인지 잘 모르겠고요. 칼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, 요게 라면 섞여있으니까 고기 뽑기 쉽지가 않군요. 난사하는 습관이 발달했어요. 이게 좀 오히려 빠른 것 같아, 고기 뽑는 것보다. 하나 죽었고, 둘 죽었고, 이제 셋 남았는데, 넷 남았는데, 이제 뽑히겠죠? 아이고, 안 올라왔어. 오케이, 어쨌든 밀어내면서 여유 있었고요. 남은 돈으로는 양소령을 모을까요? 돈을 벌까요? 돈을 버는 게 낫겠죠? 이렇게 8렙 찍고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. 자, 5렙. 전진을 하네? 또 오래 많이 전진 못하겠죠, 아버도 오고 그러니까. 고기 뽑으면서 라인 안 밀리면서 돈이 벌리면 뭐 그보다 좋을 순 없겠죠. 돈은 안 벌리는군요. 쟤는 잡아서 생긴 돈이구나. 딱히 돈은 안 벌리고요. 오케이, 그래도 뭐 안정적이죠, 안정적인 맛이야. 자극적인 맛은 없고요. 아, 이게 광란의 귀요미가 저는 스타 귀요미죠. 걔가 딱 환상적으로 30렙이 돼가지고 초메탈 한 방에 딱 보내줘야 그게 짜잰데 얼마나 멋지겠어요, 그쵸?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소령만 미친듯이 모아도, 양소령이 초메탈보다 기니까, 초메탈보다 길 뿐만 아니라 저 선보다 기니까, 선보다 긴거 맞나 근데? 다시 확인 단바 없고요. 스펙상으로는 긴거 확인했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? 착각이었나? 갑자기 자신이 없네요. 하나 뽑아보자. 제가 살아있나 죽나? 살짝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, 그런 탓인가요? 네, 안 죽고, 안 밀려. 더 길죠? 밀리면 죽겠지만. 오케이, 더긴거 확인했고요. 양소령만 모아도 15죠, 모으는 게. 너무 짧아서 살짝 밀리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.
됐죠. 아까 때는 한 방에 죽잖아. 우와. 앞에 유리 깨져가지고 끔찍하게 죽네. 모으지 말아야겠다. 지금 라인을 살짝 밀고 있긴 한데, 가장 좋은 방법은, 뭔가 안 뽑고 있었네? 아이고. 힐링 미스 해가지고, 광란의 기억이 나와버렸고요. 그리고 그 사이 고기 안 뽑아가지고 애들 다 넣겠던 게 아니라 아예 죽어버렸네? 그 캐트롤, 캐트롤이었고, 캐트롤. 뭔가 수상한, 뭔가 이상하다 내가.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안 하고 있었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, 뭐라는 했더니, 양미랑 오르면 또 안 뽑고 있었어요. 완전? 미친 거 아이가? 문제? 목하고 이게 문제야, 항상. 중요한 거라네, 치유야. 어쨌든. 양민아 나 허망해 죽었지만 사실 양민이 있으나 마나고 모르는 눈을 모았으면 내주에다가 뒤까지 확실하죠? 좀 민자 이제 이 정도면 많이 모았다 아이가. 돈도 많이 모으게 되겠네. 어쨌든 요 광란의 기염이한테 네 방 맞으면 터지니까 크리가 프로잖아. 지금 미리 뽑아봤자 저 광성들한테 다 터져버리니까 사거리가 안 돼가지고 좀 밀었으면 좋겠는데 되게 답답하네요. 뭔가 타이밍 다르게 죽은 놈이 있는 것 같은데? 나머지는 동시에 일단 한 무대기는 동시에 죽고 한 놈 좀 이따 죽고 뭔가 이상하네. 좀 있으면 이제 돈이 가득 차서 주체를 못하게 될 것 같아요. 악어가 돈 던져주는 뭐 이런 칸인데 돈이 부족하진 않고요. 양콤보 때문인지 몰라도 초반에만 조금? 초반에만 살짝 위험할 수 있고 그 외에 돈이 부족하진 않고 양수령이 꽤나 많은데도 피가 안 터지는 거 보면 확률이 지 있는 것 같습니다. 죽이고 못 죽이고 떠져서 떠나서 피가 터지는 소리는 들려야 되는데 전혀 안 들리고요. 그 다음 양미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아 양미 세 마리 모일 뻔했네. 중요한 건 못 모았다는 거고요. 위에서 구경하다가 터뜨려버렸죠. 아래 고기를 못 뽑아가지고 부르릉까지 터졌으면은 완전 다시 다 모으느라고 캐트롤 할 뻔했죠. 어쨌든 우르른 두 분 모았으니까 양수령도 많이 모았고 하나 죽긴 했는데 왜 죽는 걸까요? 우르른이 둘이나 있는데 밀린다는 얘기야? 고기를 이상하게 뽑고 있어서 그렇지. 이제 좀 얘네들도 뽑아줄까요? 어차피 앞에 걸려서 죽을 것 같긴 한데 오케이. 양미 뽑았고 양미 둘에 우르른 둘 양미 셋에 우르른 셋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너무 전진들이다. 레벨이 낮은 거 아닌가? 나는 레벨 46이나 되는데 낮지도 않은데 당시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? 잘 못 버티면서 좀 터지고 공격도 좀 낮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오늘 터졌냐? 몇백은 됐는데 일단 터지진 않았고요. 아니 이거 왜 못 미는 거지 도대체? 빨리 죽여. 그 정도 면에 부릴 정도는 아 내꺼서 화력이 충분하고도 남아돌 텐데 밀지를 못하네. 오케이 한꺼번에 싹 죽였다. 양수령 다 터졌죠? 아닌가? 좀 남아있나? 거의 다 터진 것 같아요 밀리면서. 자, 메탈은 좀 나오자. 이제 뽑아주면 메탈이 발이 빠르고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무조건 제일 앞에 섭니다. 이제 양미가 아니지 귀여미가 한 대 때려주고 저 양수령 몇 대 때려주고 얘들이 좀 멈춰주고 그러면 편안하게 깰 수 있겠죠? 우리가 맞은 이거 우리가 맞은 소리 같은데? 자 양미가 아니라 귀여미 춤추기 시작했고 뒤로 밀렸고요. 뭐가 되지? 자 춤추기 시작했고요. 고! 또 밀렸고요. 아 얘네들이 앞에 있을 때는 사거리가 때문에 못 때리네 양미가. 전부 다 정리된 다음에 불렀어야 되는구만. 캐트롤이었고요. 처음 알았네. 사거리가 그렇게 겹치질 않는군요. 근데 양수령은 공격을 못하네. 풀이 안 터뜨리세요?
콜라님 멈추기라도 좀 하시고요. 아, 이게 크리파는 마음에 안 들어. 그래서 크리 100%를 좋아하는데 크리 100%가 나와서 한 대도 못 때려 춤을 추다가 나무만 보여주자. 리허설만 하다 들어가 버렸어. 이번엔 뽑지 말고요. 얘네 죽으면 뽑도록 하죠. 아, 뭔가 띠릭띠릭 뿌려놨는데 이제 넉백된다. 왠지 양수력이 패죽일 듯? 그런 각 나왔죠? 아, 주인공은 양미였는데, 원래 제가 생각하던 주인공은 양미였는데 그런 각 안 나오고 우르른. 아, 주인공은 양미래. 자꾸 헷갈리네. 주인공 귀염이었는데 그런 각 전혀 안 나오고요. 양수령이, 아 이름도 다 비슷해. 양수령이 해결해 주실 거야. 자, 쟤네들 다 죽었을 테고. 안 죽었냐? 죽은 절구. 죽은 절구 귀염이 꺼냈는데 죽었죠. 오케이. 자, 이제 크리 한 방. 니가 내 방만 때리면 되고, 그전에 그때도 한 번 됐으니까 좀 많이 맞아놨겠죠? 아, 근데 양수령은 진짜 지린다. 아예 때리지 못하네. 잠깐. 귀염이 왜 못 때리지? 사거리가 짧은가? 멈춘 사이 때리면 되긴 하지. 오케이. 아, 성공. 한 대 때리기 되게 힘드네. 암무를 풀로 봐야 돼가지고 그냥. 오케이. 양수령이 그냥 다 하는구나. 귀염이는 한 대 때리고 죽은 것 같아요. 양수령이 갑자기 잘 때리기 시작하네요. 오케이. 우르르 셋이 모여서 그런지 앞에 들어왔던 애들은 방송은 뭐 그냥 잡놈 느낌으로 팡팡 터져주시고요. 아, 좀만 일찍 뽑을걸. 준비가 빨리 됐는데. 좀 멈춰주시고. 콜라야 뭐하냐. 좀 멈춰봐라. 멈췄어? 그 사이에 귀염이가 한 대만 때렸으면 좋겠는데 실패한 듯? 몇백이라도. 귀염이 진짜 안 귀엽네 하나도. 양수령이 다음에 역시 사거리가, 사거리가 갑이시다. 애들 노루는 다 터졌나요? 지금 한 마리 남았네. 대판인데? 어, 왜 인형이 왜 이 모양이지? 인형이 왜 이 모양일까요 도대체? 길이를 잘 못 봐봐서 그런 게 무슨 크겠죠? 겁나 모이네. 이게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. 어, 죽었어요. 일단 누군가 죽었어. 너도 보기해라. 어, 양소령이라도 많이 모여있었으면 죽지 않고. 라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렸으니까 뭐 누가 살아있을 리가 없지. 자, 귀염이는 고기방패 148원짜리 고기방패 추천. 싸고 좋네. 가성비 쩔어. 매우 불편합니다. 생각대로 전혀 그림이 안 나왔네. 환상의 라이브쇼 보여줄 줄 알았는데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꼬맹이 섬한테 맞아버리네. 트롤이었다. 양수령이 다 했다.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다. 원래 예상한 네 방 딱 때리고 양미 네 마리, 양미를 낳고 귀염이 네 마리로 게임 끝? 이런 느낌으로. 아, 역시 지리는군요.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머릿속의 시나리오는 그냥 너무 쓸데가 없어서 깜짝 놀라버렸어요. 사거리가 짧으니까 앞에 메탈 받쳐놓고도 메탈을 못 때리고 뒤에 있는 성한테 맞아버리네. 아니 근데 라면보다도 더 앞에 나왔을 수는 없는데 사거리가 고기랑 똑같나요? 지령 압력이 세가지고 뭐 같이 터졌나 보죠. 어쨌든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기를 하나 더 가져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, 보험용으로 나앙소령이랑 요 훅플러프 가져온 관계상 어쩔 수 없이 게임은 이렇게 흘러가버렸고요. 후렴이 기네요. 게임이 참 그 시기에서 거시기 하네. EX판도 이 정도 난이도라면 다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맨 처음에 꼬맹이 고양이가 제일 어려운 건 싫어? 이건 뭐냐고 잘못했나? 고기 죽도록 열심히 뽑아야 되는 판은 진짜 어려워요. 이 판도 제가 지금 고기 죽도록 안 뽑고 슬슬슬 밀리다 보니까, 조금 많이 지체됐죠? 그래도 깼으면 된 거지 뭐. 양소령이 딜러로서 쫄쫄이 활약하고 있습니다.
레벨 31때 데미지 한 1300 정도, DPS 700대 쓰레기긴 한데 뭐 없는 거보다 낫겠지. 우렴이 무지 길군요. 아 힘들다 힘들어. 아 30레벨 찍어가지고 한 방에 딱 터트리고 쑥쑥 밀고 막, 아 이런 신나는 그림 생각해볼 수 있었는데 신나는 그림은 안 나오고요. 그냥 안정적으로 깼다. 슬슬 밀려서 안정적이라고도 말할 수 없나요? 뭐 하여튼 그 정도면 됐지 뭐. 89만? 아 정체는 또 왜 이렇게 많냐. 어차피 여기까지 밀어붙였다는 얘기는 메탈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. 정체를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 있었을까요? 메탈이 죽었는데 이미? 자, 정체도 한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한 대 때렸으니까 의외로 이제 데미지가 한 4분의 1 되니까 7000 정도 될 거야. 레벨 10이면 체력이 24000인가 그렇던데 꽤나 많이 때렸지 뭐. 한 방 때린 게 어디야?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켜보고요. 와, 체력 반도 못 줄였어. 심하다. 그렇구나, 쏘자. 심하다. 아까 그 애들 양미랑 이런 애들 아 지금도 계속 죽고 있어. 밀리면서 환장하겠어. 고기 좀 잘 뽑아야 되는데 고기를 하나 더 내려왔어. 자고기가 짜생가 봐요. 2.5고기니까 잘 안되네. 그러니까 잘 못 뽑는 것도 있고 짜생 안나오네. 그러면서 하나 밀려가지고 넉백되고 죽고 넉백되고 죽고 이러면서 자꾸 양미랑 우르르랑 물갈이가 되고 쌓이질 않으니까 쌓였으면 지금 쑥쑥 밀고 들어갔지. 아 진짜 깝깝합니다. 40만 한참 남았고 강못도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깝깝하군요. 어쨌든 깨긴 깨니까 제가 여기서 손 놓치면 안되면 깨는 거잖아요. 무조건 크게 무리는 없었고요. 힘들다기보다는 아 좀 아 이런 고기방패 많이 뽑는 편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? 잠깐 이렇게 지날라 그러나? 힘들다기보단 지겹다 이런 느낌이 좀 크네요. 고기방패는 두 개만 쓰도록 합시다. 우리 고방 많이 써가지고 라인 유지하는 스타일이 아 너무 싫어. 웬만하면 다른 스타일로 매즈를 어떻게 추가되는 다른 스타일로 하고 싶은데 이제 캐릭터 한정이야. EX 레어 중엔 또 보통 고방을 많이 안 뽑으려면은 매즈가 화끈한 놈이 있든지 데미지가 엄청 세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. 아유 힘들다. 어쨌든 깼습니다. 파워팜에 가서 확인해 봐야죠. EX 등록을 해놨을 거야 아마. 꼬맹이 고양이 고래 빨간정이 엄청 강하고 가끔 크리티컬을 낸다. 뭐 크게 다른 점 없군요. 자 이렇게 해서 꼬맹이 고양이 섬 진화 한번 해봤어요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안녕히 계세요.